오늘은 왜 하필 목자들인가,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로마의 실질적인 최초의 왕조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이 호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공부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그 호적이 단순한 호적의 사건이 아니라 말하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로마 정부의 굴종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돈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다루지 못한 주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쪽 부근으로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총독을 지내면서 그 주변의 모든 지금 거리의 지역들을 함께 관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레뇨라는 인물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대단한 측근입니다. 어떤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최초의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와 거의 동등한 위치의 권한을 행사할 정도로 파워를 갖고 있었다라고 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왜 다루냐 하면 다루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이 누가복음 2장 1절 때문에 많은 그 학자들이 누가복음이 잘못된 책이다. 누가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실수를 한 것이다 해서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대기실에서 오후에 어떤 자료를 찾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 김용옥 교수 아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김용옥 교수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웬 요한복음 강해를 하나 하고 유심히 한 컷을 잘라서 들어봤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오늘 만났다.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본문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말미에 나오는 본문인데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 대목을 가지고 김용옥 교수라는 분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의 모든 탄생 기사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루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질이 나가지고 야 이 양반이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가. 또 하나 그분의 이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이 사복음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새 시대의 새로운 지성인들에게 맞는 새로운 복음서가 필요했기에 요한복음을 허구를 다 걸러내고 그렇게 쓴 것이다 해서 그 나다나엘이 했던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한 문장을 가지고 베들레헴 탄생의 모든 기사를 한 방에 설화와
신화로 밀어버리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몇만 명이 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신학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제일 발달하지 않은 신학이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영적으로 디펜스하는 학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증학이 많이 발달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족적인 성향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변증학을 공부 안 해도 어릴 때부터 영적인 문제에 관한 귀신 얘기, 뭐 몽달 귀신, 화장실 얘기 이런 걸 자연스럽게 듣고 자라서 성경에 말하는 기적 같은 것도 그냥 다 그냥 믿어줘요. 우리는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변증학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변증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점점 시대가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논리를 요구하는 지음에 굉장히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2장 1절을 지난주 마저 설명 못했던 게 내내 한 주간 걸렸어요. 그래서 좀 PPT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가세요. 이해가 안 되면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만 설명하다가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목자 얘기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단디 각오를 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방송실에서 PPT 준비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됐겠죠? 첫 장면을 좀 띄워주세요. 예, 이분이 누구냐 하면 유대 역사가죠. 요세푸스라는 분인데 그림이 두 개 있는 것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쪽 그림은 그 사진에 해당하는 실사이고 왼쪽 그림은 동상을 측면에서 만든 겁니다. 요세푸스는 여러분들 많이 설교 시간에도 종종 들었죠. 근데 사실 20세기 이전까지는 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관심을 안 가졌다가 그 후에 요세푸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사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보세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또 이렇게도 나오네요. 보입니까? 나 이런 거 신기해. 그래서 저렇게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 그 공을 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분들. 그게 안기부 구호입니다. 옛날에 국정원 구호죠. 저희가 국정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역사는 이렇게 BC와 AD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영어로 표기를 했지만 둘 다 영어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BC는 영어예요. Before Christ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역사를 우리가 주전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AD는 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주요. 그러니까 주후라는 말이 되죠. 이게 두 개의 연대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인 역사가 등장을 하는데, 요세푸스의 사료를 연구해 보면, 베들레헴의 영아학살이 BC 4년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의문을 갖게 되죠? BC라는 것은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4년에 예수님이 오셨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BC라는 건 예수님 오기 전 연대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세푸스의 연구에 의하면 BC 4세기에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역사의 기록으로는 그 요 이유를 이렇게 연대기가 좀 비틀려진 이유를 이제 끝부분쯤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역사의 기록은 BC 4년에 베들레헴에 헤롯이 유아 학살을 명령한 기록이 성경에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AD 6년, 그 페이지를 그대로 두세요. AD 6년에 구레뇨 파견으로 호구조사가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2절에 이 호적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중독으로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시리아의 집정관 또는 지배자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죠. 이건 단지 공부한 내용인데 2절을 잘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그 황제의 최측근이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맞죠? 처음 한 것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사가들의 논란이 일어나고 누가복음 자체도 정경으로 오해받는 빌미가 이 본문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주장을 해요. 누가복음이 틀렸다. 역사를 잘못 기록했다. 그러면 이건 성경 권위의 문제가 생기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연대기가 틀림으로써 누가라는 저자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2절을 꼼꼼히 보시면 번역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수리아 총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 총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리아의 집정관 또는 지배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근데 저거를 훗날 이 사람이 AD 6년에 가서 실질적으로 총독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다 총독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 호적은 처음 한 호적이기 때문에 처음 한 호적이라면 AD, BC 4년쯤에 이루어진 호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세푸스의 기록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게 구레뇨가 총독이 될 때는 AD 6년이거든요.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정확해요. AD 6년에 구레뇨가 파견되어서 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적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AD 6년에 저것은 변동시킬 수 없는 역사의 기록인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정확하게 구레뇨가 AD 6년에 파견되어서 총독으로서 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AD 6년과 BC 4년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10년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AD 6년에도 호적조사가 있었고 당연히 BC 4년에도 호적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구레뇨 총독으로 AD 6년에 임명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뇨가 총독으로 임명된 지가. 여기에서 많은 역사가들이 헷갈린 겁니다.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뭐 때문에 헷갈렸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2절에서 수리아 총독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수리아의 집정관 내지는 지배자,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총독으로 임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영어 번역에도 오역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집정관 또는 지배자가 되었을 때, 이것을 when, when으로 번역을 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느 때 시에 해당하는 when으로 번역할 게 아니라 여기에처럼 그것을 지배자로서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또 넘겨주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타티쿠스라는 유명한 또 다른 역사가인데, 다음 페이지를 좀 보세요. 이분이 그 구레뇨에 대해서 이런 그 기록을 남깁니다. 로마는 원로원이었던 퀴리니우스, 이게 발음이 좀 어렵죠. 우리말 성경에는 구레뇨라고 돼 있어요.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다. 그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군인이었고 황제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래에서는 집정관을 역임했다. 여기 뭘 역임했다고 되어 있죠? 집정관이라는 것은 원로들 중에 맞는 임무인데 굉장히 충성스러운 측근들만이 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의 멈추지 않는 정복 성향으로 인해 로마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많은 병사들을 전장에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타키투스의 연대기 중에 등장하는 역사가들의 구레뇨에 대한 평가요 기록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BC 4년에 베들레헴에 영아 학살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AD 6년에 구레뇨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호적 조사를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맞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 간격에는 10년의 연차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느 호적이 맞는 호적 조사일까? 당연히 BC 4년에도 호적 조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AD 6년에도 호적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호적 조사가 맞는 호적 조사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것은 타키투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구레뇨는 BC 12년서부터 AD 12년까지를 원로원으로서 아우구스투스 측근에서 정치적인 역량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년을 근무한 겁니까? 24년이죠. 정확하게. 그러면 24년 동안 호적조사가 실질적으로 두 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BC 12년서부터 집권을 했다면 황제의 측근에서 BC 4년 무렵에도 호적조사가 이 사람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AD 6년에는 사실상 두 번째 호적조사입니다. 처음 한 게 아니고 처음 한 호적조사는 BC 4년에 이미 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상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하니까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AD 6년에 호적조사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영어 번역을 말했지만 그가 집정하는 동안에로 해야 되는데 그가 총독으로 임명될 때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해에 대한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 다시 나오죠.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아니라 시리아 집정관 또는 지배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지배자는 BC 12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때는 시간, 그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안에, 그가 집정하는 동안에 호족조사가 몇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또 한 번을 어디에 나타나는가? 우리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것도 지나가십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그림이고, 자,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네, 바로 이것이 드디어 구레뇨가 집정관으로 또는 원로원으로 또는 정치가로 쭉 황제의 측근에서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총독으로 임명이 되면서 정식으로 총독되었을 때 다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이 사람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이때 유다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끔찍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호적이 몇 번 등장합니까? 두 번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적이에요. 누가복음 2장은 바로 이 첫 번째 호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냐면 수리야 총독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집정관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직을 여러 직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원로원도 했었고 집정관도 했었고 행정관도 했었고, 그러나 그는 늘 충성스러운 황제의 측근으로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식으로 AD 6년에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리아 총독으로 정식 임명을 받습니다. 그때 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호적 명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 AD 6년의 호적을 누가복음 2장 1, 2절의 호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역사적으로 틀렸다느니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확실히 이해를 했든 안 했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호적은 몇 번 있었다?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BC 4년 전에 있었다. BC 4년 전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 10년쯤 후에 그 4년 전에도 호적을 누구를 통해 집행했어요? 구레뇨를 통해 집행했어요. 근데 그때는 꼭 총독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왜? 후에 총독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한 앞에 일까지를 쓰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직함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총독이 안 되었을 때의 일들도 수리야 총독되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하면 사실 제일 먼저 그 일을 시작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핵을 만들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하는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의도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선명하게 구분을 할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했던 남북 정상회담과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헷갈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느낌과 팩트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 천년이 지난 후에 누가 천년 전 한국의 그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연구한다고 합시다. 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타이틀만 나올 때, 야,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얘기냐 문재인 정부 때 얘기냐 용어는 같으니까 혼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이야기는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총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집정관으로 또는 지배자로 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게 원어상 맞고, 나아가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시간을 표현하는 영어 번역보다는 그렇게 총독으로, 예, 지배자와 또는 행정관으로 있는 동안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훨씬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10년쯤 후에 이 사람이 어디로 임명이 되죠? 시리아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면서 또 한 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호적조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둘을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장의 역사적 기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다 틀리다. 이건 정확히 맞는 겁니다. 제 이 1절 2절을 유독 붙들고 왜 씨름을 여러분들하고 해야 되냐 하면, 많은 자유진영 쪽에서의 학자들이 누가복음의 이 역사의 기록을 누가의 실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의 오류라는 문제와도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밝히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냥 알아들었죠? 예,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예, 이건 설명을 한 거고.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영국의 더럼 성전입니다. 더러운 성전이 아니고 더럼 성전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좀 찾아서 설명한 다음에 좀, 원래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를 준비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어우, 왜 이렇게 많아? 아, 제가 같은 걸 십수장을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더럼 대성당입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화 뭐 기억 안 나세요? 해리포터. 네, 여기서 찍었습니다. 유명한 성당이죠. 여기 해리포터를 찍었던 데예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예. 이분이 여기 더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전혀 유학 갔다 온 분 같지 않죠? 지금 몽골 가 있는데 없는 사이에 한번 뛰어났습니다. 예. 이분이 더럼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여기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 더럼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더럼 성당에 성베다라는 분이 있어요. 성베다. 이 성당 안에 이제 이분의 묘인데, 아까 초기에 AD와 BC가 나누어졌죠. 그것이 천이 아니고 700몇 년입니까? 87년도에 이 베다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는 이해해야 한다 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787년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연대기를 나눕니다. 이 더럼의 대성당에 이 귀한 학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20세기 무렵에 학자들이 요세푸스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록과 사실 하나를 합의하에 정론화시킵니다. 연대기가 틀렸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연대기를 구분한 787년도 기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4년 전에 태어났다. 라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고 그걸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연대기를 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연대기가 막 몇백마다 한 번씩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오류가 난 연대기를 그냥 그대로 쓰되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BC 몇 년에 탄생하게 된 겁니까? BC 4년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그 오류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요세푸스의 그 기록은 논증적으로 정확한 거냐? 그건 정확합니다. AD 6년에 구레뇨가 총독으로 임명된 것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정확한 근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서 뭐 엄청난 기근이 났다든지 이런 것과 그 기록한 연대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천재지변이 난 것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D 6년에 구레뇨가 총독으로 임명했을 때 엄청난 재난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연대기는 누구도 거짓말로 꾸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이 베다가 만들어 온 연대기를 고치지 말고 연도는 바로 잡자. 4년 잘못 잡은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대로 4년 앞당기는데 연대기는 그대로 두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모순 같아 보이지만 BC 4년에 탄생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BC와 AD의 연대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BC 4년에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그 연도를 믿는 거죠. 그러나 BC와 AD의 구분 짓는 그 연대기도 우리는 또 인정을 해야 돼요. 모든 세계의 나라가 그 연대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인 탄생의 연도는 BC 몇 년이다? 4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설교를 듣다가 또 어떤 글들을 읽다가 아 이게 왜 BC 4년이지? 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BC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4년 전에 태어나? 이건 말 자체가 서로 모순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기록 오류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다. 해프닝 정도로는 좀 심한 오류가 나고 말았죠. 자, 결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황한 설명을 드렸지만 왜 하필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찾아가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본문을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지도자들은 신기하게도 이 목자들과 깊은 시간적, 정서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언약의 조상이었던 아브람도 양떼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율법의 시대였던 모세도 원래는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다가 그는 초계와 같이 광야로 들어와서 저 이방인 이드로의 대들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습니다. 자연히 그 집에서 40년 동안을 모세는 뭘 합니까? 양을 쳐요.
그 양치는 정서와 실력으로 광야에서 200만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죠. 게다가 왕으로서의 실질적인 초대왕이었던 메시아가 그 혈통에서 오리라 약속되었던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목자였어요. 그는 늘 벼를 헤며 들녘에서 이슬을 맞으며 양떼를 품고 또는 지키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충성스러운 목자였어요. 더 높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 속에 우리는 한 목자를 만납니다. 희생당한 목자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이에요. 아벨이 양치는 자였어요. 이토록 우리에게 구속의 그림을 상징하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전부 목자 출신입니다. 게다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들어왔다가 서로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바로가 묻거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였다고 하라. 목자였다고 하라. 목축업자였다고 하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상적부터. 근데 그 말이 거짓을 물려준 게 아니라 실지가 목자였습니다. 야곱도 목자였어요. 그 아들들도 전부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를 뭐하게 여김이로라? 가증히 여김이로라. 자, 여기에서 이제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러한 정서가 계속 흘러내려와서 목자들은 이 시대에도 굉장히 비천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천한 목자들과 누구를 성경은 지금 대조시키냐 하면 천하에 호족을 명령하고 주로 추앙받고 있는 시대와 역사의 헤게모니를 붙든 아우구스투스와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예? 이게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 붙들려갔을 때 다니엘도 포로로 붙들려가죠. 그때 그 절대 열국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바라본 이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뜨인 돌 하나가 와서 거대한 바벨론의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 포로로 두고 적국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단순한 전쟁 개념이 아니고 신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혼란을 겪었던 것이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우리를 이렇게 둘 수가 있는가. 이것이 역사에 대한 혼란이었어요. 그것을 암시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뜨인 돌 하나가 들어와서 바벨론의 신상을 넘어뜨려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둔 것이 아니다. 이 열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연단하고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인 승리가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 산골짜기로 초자연적인 빛이 조명하면서 그것도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취급을 받고 있던 목자들에게 빛이 비추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명암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큰 감추어진 울림이 있는 거죠. 그 울림이 뭘까요? 지금은 이 아기가 비천한 곳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에 의해 이 복된 소식이 처음 전파되고 있지만 두고 봐라.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천사들이 뭘 했죠? 찬송을 올려요. 목자들과 함께. 여기에 왜 찬송이 등장합니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빗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아시는 대로 모든 승리 전후를 통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음악대가, 군악대가 앞장을 서고 군대를 이끕니다. 승리의 팡파르죠. 승리의 나팔이죠. 우리가 그 고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봐도 이 군악대가 빠지던 경우가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항상 그 시대에 최종적 승리를 팍스 로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아우구스투스가 되어서 주가 되어서 그래서 일부러 누가도 표현을 주 그리스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밖에는 붙이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거대한 로마의 주와 맞서는 겁니다. 상대도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이 작은 마을에 가장 비천한 곳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넘어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함성이 감춰져 있는 거죠. 두고 봐라, 이 역사의 최종적 승리가 누구 손에 거머쥐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비천한 곳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고 있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최종적 승리는 거머쥘 것이다. 이것이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구속의 성취, 또 하나는 가장 비천한 이들이었기에 아무도 역사도 주목하지 않던 그런 곳에서 그런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3일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격려와 단단한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